어떤 대목이냐면 6.25 전쟁 통해 북한에서 남으로 남으로 피난 오다가 토끼 같은 자식 세다고 우리 마누라를 그 전쟁 통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17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거지가 돼가지고 우리 마누라하고 애들 찾는 그런 슬픈 장면입니다. 자, 우리 여기 여성분께 연기 좀 잘 해달라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렷 경례 대가리 쏘그리고 그렇지 아니 대가리 정중히 90도로 해야 되니까 차렷 경례 대가리 쏘그리고 그렇지 그래 우리 이제 누님은 여기 앉아가지고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네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자 이제 절로 좀 앞으로 봐야지 그렇지 그렇지 나를 쳐다봐 이제 또 이제 앉는 자세 보니까 한 지가 한 3일 정도 됐네 그래 아이고 딱 보면 알아 자 이제 표정 연기 슬픈 장면이니까 조금 슬픈 이제 표정을 져주면 되겠네 아셨죠? 다시 한번 열심히 좀 해주라고 박수 한번 줘요 그래 자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감독이 돼 제가 이제 뮤직 하면 여러분들이 큐 한번 내겠습니다. 연습 한 번만. 자, 뮤직! 큐! 자, 안 맞잖아. 이쪽은 잘하는데 이쪽이 문제네. 아, 진짜. 아, 저기, 우리 영월 분들은 잘하는데 춘천이나 원주 이 새끼들이 문제라니까. 혹시 춘천에서 원주는 없죠? 아, 있어요? 아, 그분들은 또 이제 그 배움에 지식이 많기도 교양이 많아. 아, 저 아프리카나 저 소말리에서 온 새끼들의 문제지, 이제. 이쪽도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요쪽은 잘하니까 냅두고. 요쪽만. 자, 뮤직! 밥을 안 처먹었어요, 다들? 크게 한번 해줘. 진짜 갑니다. 자, 표정 연기, 감정 이제 슬슬 올리고. 자, 뮤직! 6.25 난가복 형제들 간의 피 흘리는 포화 속에서 우리 토끼 같은 자식 마누라 잃어버린 지 건 17년 당신이 시시 저 졸리요? 아니 나를 쳐다보라니까 이러고 있어 아니 나를 쳐다보라니까 나를 쳐다봐야지 아니죠 이제 자세는 이렇게 하고 대가리만 살짝 돌려서 나를 쳐다보면 돼 이제 강원도는 또 머리를 갖다가 대가빨이라고 그래 좀 이제 대가빨이를 좀 쳐다보셔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 이제 또 슬픈 감정 이제 엔지 없이 갑시다 이제 엔지 없이 다시 한번 뮤직 큐 6.25 했던 거 또 하나 이게 짜증나줄 거니 6.25 난가부 형제들 간에 피 흘리는 포화 속에서 우리 토끼 같은 자식 마누라 잃어버렸지 어이 17년 당신은 어디 있단 말이야 아니 저기 보이는 저 여인은 시시시 연방에게 또 웃고 시간이 슬슬 또 아니 왜 이런 표정 있잖아 아니 봐봐 이런 표정 울고 싶지만은 울 수 없는 표정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좀 한번 해주라는 얘기지 야 연기가 힘들어 박수 한번 저 진짜 제대로 한번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갑시다 다시 한번 루제 큐 당신은 어디 있단 말이야 아니 저기 보이는 저기는 내가 그토록 찾아매던 우리 마누라 아닌가 여보 어디 있다가 이제 왔단 말이야 여보 오라고 이씨 제 아니 왜 아 나 답답해 죽겠네 진짜 하나님 부처님 당신들은 역시 공평 하십니다 이 여성에게 이쁜 몸매를 주셨지만 나쁜 대가리를 주셨잖아요 남성들 누구들 명심해 여자가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좀 괜찮다 싶으면 대가리가 안 좋아요 서울대학교 이쁜 여자가 별로 없어 여자가 좀 풍모하고 얼굴이 그렇게 못생겨야 머리가 영특하고 대가리가 좋네 솔직한 말로 아니 이제 드라마나 보면은 신성희 씨가 옛날에 영화에서 3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어 30년 만에 첫사랑을 딱 만났는데 야 반갑다 이게 아니잖아 허니 여보 딱 세 번 딱 부르면 우리 엄영란 씨가 여보 이러면서 달려와서 딱 안기는 그 씬을 해달란 얘기지 안 안겨도 돼 안기는 척만 하면 되니까 세 번 딱 부르면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줘 열심히 해주라고 그쪽도 박수 한번 줘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진짜요 자 이제 갑니다 다시 한번 야 뮤직키 안 했잖아 뮤직키 해야지 감독님이 사인을 줘야 돼 다시 한번 뮤직 큐
저기 보이는 저 여인은 내가 그토록 찾아내던 우리 마누라니까 어디 있다 이제 왔단 말이야. 여보 이 아니 세 번씩 아니 세 번 딱 하면 딱 일어나면 뭐 벌써 엉덩이를 두수 이렇게 해. 아니 봐봐 여보 통 이렇게 딱 오면 이게 쉽잖아. 마음속으로 세 번은 세란 얘기지 이제. 아니 괜찮아 이제 누님 하나가 이제 얼마나 마음보디 즐거워해. 다시 한번 갑니다. 이제 세 번 딱 부르면 나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뮤직.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우리 마음은 아닌가. 여보 아따 말이 굶은 밥 소리. 아, 딴 남자들은 저 손만 올리는데 안기는 맛이 철저 감기네. 당신이 그렇게 없어지고 3년 후에 당신의 시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그렇게 저 세상으로 갔다고 이 못난 아들 만나 제사상도 한번 못 올리고 오늘 이고종을 당중지해서 우리 부모님 제사상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된다니 한참 이제 무릎을 꿇어 한참 정식을 해야지 이제 여기 이제 술을 한잔 따르야지. 아버님 아니 이제 내가 술잔을 들면은 영병아 제사 안 지내봤냐. 어찌 그렇게 가신단 말입니까? 당신의 며느리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못난 아들 당신의 며느리와 함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술잔 한번 올리겠습니다. 영병은 요 세 번 나눠서 따르야지. 아 진짜 제사는 세 번을 나눠서 따르는 거요. 두 번 더 따로.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얼굴은 이쁘고 몸매는 좋은데 대머리가 안 좋아요. 어쩌겠습니까? 17년 만에 찾아서 열심히 그래도 살아야지. 이제 절을 또 해야 되네. 절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네 번? 두 번 반만 넘겨. 자, 아버님 어머니 당신의 며느리 이 못난 아들 절 받으세요.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세요. 어머니 아니 내가 얘기할 때는 숙이고 있어야 되네. 이제 어머니 어젯밤 꿈속에 어머님이 그 고왔던 얼굴로 제 손을 꼭 잡던데 그 모습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어머님의 모습은 혼데간데 보이진 않고 눈물 젖은 어머님의 베개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더이다. 어찌 그리도 하신단 말입니까? 어머니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가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잖아. 엄마만 해주고 또 아버지 말을 안 해주면 아버지가 또 서운하다고 아버지도 하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한번 더 숙이고 있어. 그렇지 조금 더 숙이면 좋네. 그렇지 아니면 그냥 아예 퍼질러버려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아버님 해주고 이제 아버지 이 못난 아들 오늘 드디어 첫 제사상 올립니다. 우리 마누라 당신의 손자 손녀와 함께 한평생 아버님과 어머님 만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립습니다. 아버지 보고픕니다. 아버지 이럴 때 박수 안 친 새끼들은 이상한 새끼들입니다. 네, 이래서 한번 봤나만 첫 번째 드리는 절은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항상 사시는 내내 건강하시라고 드리는 절이요. 두 번째 절은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부디 그곳 하늘 아래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한 일만 가득가득 하시라고 만복의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행복하고 사시는 내내 건강하시라고 절 한번 올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머니 나 혼자 해도 되는데 왜 따라해요? 아니 힘들까봐 나 혼자 해도 되는데. 아, 그래 이왕에 하는 거 이제 저기 복 받으세요. 이럴 때 박수 안 친 새끼들 나쁜 새끼들 이거 아주. 이제 반대. 그리고 당신하고 나하고 전쟁 통해 헤어지는 통해 결혼식을 한번 못 올렸네. 그래서 결혼식도 해야 되는데 결혼식 하자면 당신 좀 힘드니까 한 5분만 쉬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저기 뒤에 가서 예식복을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요거 받아. 이게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몰라. 어? 아로마 염병아 이건 피토치디오 이제 뭘 아, 좀 알았어 다시 아 이렇게 섹시할 것 같으시나. 아, 코가 어쩜 이렇게 이쁘니 진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선물 하나 드리는데 예, 이게 뭐냐면은 설명을 잘 들으세요. 예, 이제 계시는 분들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뭐냐면은 피톤치드입니다. 피톤치드라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젊은 분들 예, 아시죠? 피톤치드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운동을 하시려고 등산을 가죠. 이런 고수부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있어. 강도처럼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래서